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부모들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3대 도전 과제라며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눈에 띈건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부모 급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만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임대인도 3분의 1씩 분담하는 구상입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2030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소개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공약 발표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시설별 환기 등급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환기가 잘 되는 시설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